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20학번 서보림입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는 올해로 35번째 대회를 하고 있는 국제적 대회인데요. 저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한국 대회에서 올해 지덕체중치로 1등을 했습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는 너무 외적인 것들만 평가받기보다는 내면과 지식을 조금 더 중점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타 대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큰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뷰티 쪽 업계 취업을 희망을 하는데 조금 특이한 대회 활동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만 나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이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대회를 선택해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제 첫 대회였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즉흥으로 질문을 뽑아서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응답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정말 많은 시사상식을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저의 전공 글로벌 융합학부와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좀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의응답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 긴장은 되었지만 자신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헉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회를 나갔는데 아나운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학교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합숙을 하면서 대회 수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나는 이 참가자들과 함께 이 대회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 무대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이게 꿈인가 생각이나 믿겨지지 않았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는 않아서 헉 말도 안 돼 이렇게 다섯 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저를 보면 야 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보림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서 기분 좋은 변화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성격이라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팁이라면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롤모델 저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콘텐츠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다 주관하셨던 송승환 감독님을 롤모델로 삼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승환 감독님이 성균관대학교 성균융합원에도 소속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무대를 섰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힘있는 콘텐츠로 세계를 놀래키고 또 한국의 위상을 높이 들어올리는 거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저는 송승환 감독님 또 교수님을 가장 롤모델로 삼고 지향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구 퍼포머들 막 나오는 그 공연에 앉아서 장구를 치는 사람 1로 출연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좋은 계기로 그 공연에 쓰게 됐고 그 공연으로 인해서 콘텐츠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야구나를 처음 깨달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뷰티 계열 쪽 취업을 꿈꾸고 있어서 지금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뷰티 관련 업무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런 뷰티 관련 쪽 업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소소한 직무 희망이 있습니다. 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 나가면 정말 많은 학교의 대학생들이 다 모이는데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이 저와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이 워낙 또 똑똑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하셔가지고 대회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